안녕하십니까. 지방의 빼티비 권민성 병원장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바디는 우리 몸의 성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근육량이랑 지방량이 어떤 비율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수치 자체를 이제 뭐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 항상 하는 얘기가 인바디보다는 눈바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변화가 쭉 수치화돼서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몸의 변화하고 이런 기계상에서 이제 수치 변화가 어느 정도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뭐 여러 차례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근육량, 체지방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지방률 요거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육량이라는 건 이제 몸에 있는 근육이랑 뼈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지방량은 실제로 이제 몸에 전체적으로 있는 지방량을 이제 토탈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체지방률이라는 거는 그 근육량이랑 지방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체지방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비만 진단의 첫 번째 BMI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키랑 몸무게 비율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이게 이제 표준 범위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 18.5에서 23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BMI가 이제 23 이상일 때는 과체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이제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인바디 뭐 수술이라든지 람스에 따라서도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도 뭐 같이 연구할 예정으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지방흡입 수술만 해서 인바디가 막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수치 자체는 왜냐하면 이제 체지방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몸에서 뭐 수술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허벅지를 했다 그래서 허벅지 지방량을 뭐 3000cc를 뽑았다고 해도 이게 전체 몸에 있는 체지방에 서의 비율을 따지면 큰 비율은 아니어서 이게 뭐 수술하고 다음날 뭐 이렇게 인바디를 했다고 치면 이렇게 변화가 크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체중 감량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체중이 빠지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체지방률이 개선되고 더 수치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체온 케이스는 이제 체중이 74kg에서 이제 60kg에서 한 14kg 정도 감량이 되셨는데 전체 14kg 중에 이제 체지방이 11kg 그리고 근육이 한 3kg에서 총 14kg가 이제 빠진 거고 체지방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체지방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체지방률이 42에서 지금 35.8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분은 오늘 영상이 뭐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